큰 어떤 화제거리가 될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둘째 주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진 결과 네. 74%가 긍정평가하고 18%가 부정평가했으며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도가 74%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난 그 3월 첫째 주 여론조사가 이 71%가 나왔고 그 전주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64%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한 2주 정도 만에 10%포인트가 상승을 한, 좀 많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네, 그게 나왔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됐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영향을 못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미미하게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일종의 뭐 이렇게 진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뭐 네. 이것이 뭐 총체적인 뭐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거나 뭐 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고. 민주당에게 한정된 문제라거나 진보 진영에 한정된 문제로 보는 시각은 국민 다수의 시각이 아니다. 그렇죠. 아마 뭐 저기서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정책 활동이 외교 활동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었잖아요. 또 예.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국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국민 10명 중 8분 정도가 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네, 예.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번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또 보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관심사니까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0% 그리고 무당이 25%인데 무당이란 당이 있습니까? 무당이. 무당층이겠군요. 네,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 25%.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2%, 바른미래당이 7%.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절반 이하로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뭐 야당에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답하응답자 비율이 28%였는데 3월 특사단 방문 이후에는 53%로 훌쩍 뛰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은 1월엔 90%였는데 이 3월에는 64%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 두고두고 또 화제가 될것 같은데 자, 이번 조사 결과 개요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요. 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가 나왔습니다.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고요. 10시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전한 속보네요. 보람이 넘치지 않습니까? 즐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은 더 들어오나요? 그런 건 농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유록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서 그 모두 5억 원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일전에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넸고 이중 14억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넸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있죠. 그리고 이상주 변호사가 이 돈의 일부를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의 일부를 김유록 여사에게 줬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 돈의 규모가 한 5억 원 정도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까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SBS 보도에 따르면 그 이 돈을 포함해서 그 이팔성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돈이 거의 대부분 그 성동조선이라는 회사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성동조선. 네, 그 성동조선은 그 지난 2008년 경영위기 이후에 그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인데요. 예, 예. 그 이후로 국책은행인 이 수출입은행이 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법정 관리를 피해온 회사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이 성동조선이 20억 정도를 일종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팔성 전 회장에게 줬고 그 이팔성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줬고 그 돈 중 일부가 김유롱 여사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출입은행을 움직여서 이 국민의 돈을 한 3조 2천억가량 이제 쏟아부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네, 그러니까 뇌물죄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성동조선이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이런 거액의 돈이 부실한 기업의 퍼주기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네. 대목입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예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 이상주 변호사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는 받긴 했는데 자기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검찰은 분명히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좀 말이 엇갈리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김유롱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뭐 조사를 할지 말지, 뭐 공개 조사를 할지 비공개로 할지, 또 소환을 할지 방문 조사를 할지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를 한번 했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확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뭐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그 부부가 함께 감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그 재판 단계에서는 부부 모두 다 네.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은 구속수사하고 한 명은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둘 다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은 뭐 둘 다 그때는 감옥 가야죠. 뭐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네. 법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뇌물액수가 20억이 넘어갔는데 네. 글쎄요. 여기 뭐 실형이 아닌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부부입니다. 예. 네. 자, 위기의 부부. 예. 미드 제목 같네요. 예. 자. 네. 청년 일자리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예. 중소기업에서 노동하는 분들 네. 노동자들에게 1,000만 원 연봉 더 준다. 이게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확 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그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예. 장관들과 참모들을 압박을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이 관련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취업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 천만 원을 그냥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취직했구나 통장에 돈을 꽂아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 일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하면 예. 이 정부와 회사가 돈을 보태서 이거를 3천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금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평균 연봉을 보면 이 대기업이 한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예. 이게 초임금 네, 초기 연봉이라고 해요. 예. 근데 반면에 중소기업은 한 2,5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돈으로 그걸 메우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실질 소득을 그 정도로 맞춰주겠다. 예.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거죠. 네. 월급이 적으니까 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예. 일단 야근이 많고 야근을 하면서도 네. 뭐 대기업과는 달리 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예. 또 기업이 작을수록 기업 문화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아닙니까? 예, 예. 좀 이것과 좀 시너지가 발휘를 해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도 뭐
나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을 받고 일할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될 테고 그게 이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왜 정상근 기자는 네. 9-6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네. 6시에 칼퇴근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요? 예. 네. 단 1분도 넘기지 않고 네. 6시 정각에는 나가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5분 뒤에 정확하게 여기서 나갈 겁니다. 검찰이 수사 내용을 토대로 결정적인 증거들, 증언을 제시를 했지만 여전히 MB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설사 있었다 해도 실무선에서 한 일이다. 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핵심 혐의죠. 뇌물죄 부분은 다스가 MB 거, 다스의 소유주가 MB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을 했습니다. MB 곁을 지금 지키고 있는 정치인들은 검찰이 확보한 증언은 거짓이다. 혹은 그 참고인들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 중에 한 분, 최동영 전 다스 격리팀장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다스에서 8년 동안 일했던 분입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격리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아,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8년간 근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01년 1월 10일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예. 격리 팀장이라면은 그럼 다스의 자금 회계 이런 걸 다 담당한 어떤 회계의 실무 책임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검찰 가서 참고인 진술하고 오셨죠? 예, 했었습니다. 예. 최동영 팀장님뿐 아니라 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다스 대표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증언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앙지검에 가서는 그 실소유 관련해서 예. 제가 그동안 보고 겪었던 MB가 실소유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소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증언하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예. 예. 그때 그 조사받을 때 분위기는 뭐 최 팀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실소유주 부분에 대해서 MB 거라고 증언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던가요? 증거나 증언들을? 아 그럼요. 저도 많이 놀랐었죠 그 당시에 그 초창기인데도 예. 그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에킹 건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 그 소송비를 대납해줬죠. 미국의 그 다스 소송비를. 그때 법률 대리인 로펌이 에이킹 건프인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때도 1월에도 알고 있었어요. 뭐 직접 삼성이라는 말은 이제 검찰 측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예. 그 에이킹 건프를 저한테 물었었어요. 아, 그쪽도 이미 뭔가 심증을 굳히고 있었던 상태군요. 예,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예, 예. 예. 결정적으로 다스는 MB 거라고 확신하신 계기는 언제입니까? 2008년도 특검 마지막 시기에 예. 이사문 씨 그 아들하고 제가 그 MB를 안가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예예. 대시서 이동형 씨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주주의 그 아들인 이동형 씨가 세광공업 자재 과장을 하다가 이제 거의 무직 상태로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상은 씨, MB 형님 이상은 씨 아들 이동형 씨가 그 당시 예, 무직 특별한, 상태였어요. 예. 예, 특별한 직업이 없었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하고 저하고 이동형 씨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때면은 그러면은 이미 MB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건가 아니면 대통령이 된 후였습니까? 취임 전이었습니다. 취임 전 당선인 신분. 예. 예, 당선인 신분일 때 MB 이동형 씨 그리고 최 팀장 세 분이 만나셨어요. 예,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동형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다스를 입사를 좀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당선인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네가 가서 이제 좀 해봐라, 잘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그때가 이제 심증적으로 MB 회사가 맞구나 딱 느꼈었죠. 네가 가서 그럼 잘 다스를 해봐라. 예.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제가 지금 무직이었는데 다스라는 회사 아버지 회사 맡아서 잘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전하는 자리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요 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작은 아버지니까 상관이 없더라도 회사와 상관 없더라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입사를 할 테니까 허락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일종의 면접 자리 주인한테 허락받는 자리 예 MB하고 이제 이동형 씨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예, 예. 그런 상태에서 MB를 찾아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인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 그냥 사이도 안 좋은 작은아버지를 굳이 찾아가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격려 좀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자리가 아니었단 얘기군요. 네,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그 이동윤 씨가 검찰에서 그 아버지 지분은 아버지 것이 아니고 이제 MB 거라고 이제 진술한 걸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녹취록도 보면은 뭐 대부분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네. 그 아버지인 이상훈 씨가 그 회사 주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MB가. 예, 예. 제가 옆에서 이제 본 바로는 그 이상훈 그 회장도 그 당시에 제가 6, 7년씩 그 다스 본사에 근무하면서. 예. 따로 그 격리팀장으로서 회장님께 뭐 재무나 격리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보고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6, 7년 동안 거의 없다고요? 예, 예. 그럼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주로 저는 이제 김성호 사장이나 권승호 전무 쪽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갔다가 또 회장님한테 이렇게 결재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다스는 이제 공동대표이사 체제라가지고. 예, 예. 그 은행권이나 뭐 효력 있는 그 서류를 제출하려면은 도장을 두 분 걸 다 찍어야 됐었어요. 법인인감이 두 개였거든요. 공동대표이사라서. 예, 예. 근데 그 도장도 김성호 사장이 두 개 다 갖고 다녔었어요. 아예 이상은 회장 도장까지 가지고 그냥 찍고. 예. 다녔어요. 그 이상 회장은 출근 안 했단 소리네요. 업무에 손 안 댔단 소리네요. 안 나오실 때도 많고요. 경영에는 거의 신경 안 쓰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 옆에서 보더라도. 예. 좀 회장님 직함에 맞지 않는 그런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이 다스 관련된 거는 완전히 부정했답니다. 설립 과정에 도움을 줬을 뿐이지 형님 거다, 이상은 씨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회장 이상은 회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는데 저한테. 뭡니까? 당시에 그 현대건설에서. 예. 그 이력서를 이렇게 촘촘히 이제 꼼꼼히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MB가 그 김성호 사장을 그 데려와서 만든 게 그 다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MB가 김성우 사장을 현대건설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데려와 만든 게 MB 다스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아니, 뽑는 데만 도움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니죠. MB가 직접 뽑아서 데려와서 이제 자기가 만들었다. 만들었다. 아, 예. 방점을 이제 뒤에 찍는 거예요. MB가 만들었다. 예. 그런 거. 그 회장 이상훈 회장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서너 번 하신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도. 서너 번 들으셨어요. 다스는 MB가. 예. 만든 거야. 김성호 사장도 직접 뽑아가지고 앉힌 사람이야. 이렇게. 예. 그렇게 말씀을 서너 번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 그러면 MB는 그거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스가 이제 MB 소유가 되면은 그 자회사였던 홍은프레닝. 예. 은평 뉴타운 지정에서 이제 건설했던 그런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얻었던 그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아. 이제 서울시장 때였으니까. 예, 예. 그건 이제 모든 게 시작점은 다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핵심 죄인 뇌물죄, 뇌물 혐의는 다스가 MB 거다라는 거에 기초해서 나온 혐의들이거든요. 문제가 되니까 다스는 이제 본인 게 아니다 하고 이제 부인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홍은프레닝은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홍은프레닝이라는 곳이 뉴타운 그 건설 계획 나오고 나가지고 그야말로 대박 맞은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예. 다스가 그렇죠. 이제 그. 예.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 개발회사. 그렇죠. 그 5천만 원을 인수해가지고 예,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홍은프레닝이. 예. 결국은 다스랑 연관된 회사인데 홍은프레닝이 어떻게 뉴타운 그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렇게 대박을 냈겠느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보가 미리 새나간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확산될 거란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저런 것이 다 걸리다 보니까 결국 MB는 지금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MB 곁을 지키고 있는 측근들 사이에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제 이재호 전 의원이 저희 뉴스쇼 출연해서 그러셨습니다만 검찰이 표적 수사하는 거다. 왜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다스에서 일했던 직원들, 뭐 청와대 참모들 다 증언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다시 대묻고 싶어요. 이거 이재호 의원한테요. 뭐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그러면 다스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뭘 알고 있는데 다른 여러 사람들이 증언이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 MB가 그
측근한테도 아니라고 그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측근들한테도?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MB 측 변호사들한테도 정확한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지금 변호사들이 좀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긴 합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예. 다스는 MB 겁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 100% 확실합니까? 예, 개인적으로 예. 볼 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측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분들이, 혹은 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한테 떠넘기는 건 자신들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검찰에다가.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는 그거를 MB가 부인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아, 무슨 그분들 아무 죄도 없는데 경감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당시 다스 있으면서 보고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 정황들을 검찰에 진술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예. 뭐 일단 부인을 할 수 있겠죠. 검찰 측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경감받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얘기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끝으로 최동영 팀장의 심정이랄까요? MB에게 하고 싶은 말이랄까요? 있으면 하시죠. 이번 그 MB 검찰 조사 관련해서는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분열하고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제 비춰지도록 그 MB가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이런 걸 보면서도 저는 이제 아직도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 MB에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발뺌을 하시는 거는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다수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참 뻔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그 진실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나아가는데 힘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최동영 팀장님. 예. 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 질문드립니다. 예. 다스는 MB 겁니까? 저는 MB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여정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성동 조선으로부터 건네진 돈으로 일부는 마사이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그리고 일부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은 이 돈이 성동조선의 채권단이었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로비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실제 산업은행은 성동조선의 3조 이상을 투입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김윤옥 여사가 어떻게 국책은행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그때 대통령이었던 남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남편, 아내, 아들, 사위, 형님, 조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서울시장, 대통령, 변호사, 국회의원, 금융회사 대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에 충분한 재산을 가진 일입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온 가족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시는 분들은 연락 좀 주십시오.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게 궁금증이었어요. 네. 네, 자칭 이명박 연구가신데 그 부분이 빠지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그렇다고 쳐요. 본인은. 네. 본인은 그렇다고 치는데 온 가족이 다 연루돼 있거든요. 보면 사위도 막 등장하고 정말 온 가족이 등장해요. 조카도 등장하고 형님도 등장하고 그분들이 또 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교육도 최고 교육을 받고 뭐 외국 유학도 하고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도 하고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럴 만한.
이렇게까지 했을까 온 가족이. 저는 그 대단히 궁금합니다. 하면 할수록. 네. 한번 정신분석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까요? 저 뉴스공장에서. 온 가족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중에서는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다 연루되어 있어, 다. 네, 현재로서는 온 가족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서요. 검찰 네.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온 가족이 다.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꽤 되고요. 앞으로도 남아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가 그랬다. 거기서 끊어지거나 보통 왜 아주 큰 대형 범죄에 대해서 가족이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배신감 느끼고 심지어는 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현재 모르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소개드렸나요? 시사인은? 예, 했습니다. 네. 금요일이네요. 네. 요새 하도 바빠가지고 멍한 상태예요. 정말로. 네. 자, 뉴스를 그러면 진도를 나가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4시간 30분 동안의 검찰 진술이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바인데요.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증거자료를 내밀면 조작이다라고 반박했고요. 측근들의 자백에는 죄를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건네진 명백한 자금은요. 빌린 돈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금이요? 네. 명백한 자금이고요. 이명박 네.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이긴 합니다. 아주 새로운 용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자금은 명박 자금으로 하죠. 네, 실수가 또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은 불리하면 본인 얼굴 갖다 대도 내 얼굴 아니라고 할 뿐이라고. 이분은 평생 그랬어요. 평생. 예. 아무리 명백해도 다 뭐 조작이다. 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저쪽이 거짓말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그 외의 방법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예, 정말 명확한 문건까지 들이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건 본인들이 맞는 것 제시했더니 이거 조작된 거라고. 네, 심지어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건데도 불구하고요. 조작이라고 네.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후에 이제 압수될 거를 예상하고 조작해 놓은 거죠. 조작된 문건을 왜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의아한 점들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백준 전 기획관, 또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 또 재산관리인인 이봉구 씨 등이 모두 진술을 했는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요. 이에 대해서도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분은 본인의 눈, 코, 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내적 갈등이 없는 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예. 자, 그래놓고 이제 잘 대처했다고 예, 집에 가가지고. 네, 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측근들한테 잘 조사받았다, 잘 대처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평생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예. 그 외의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다 통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70평생을 다 살아남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런데 인정한 사실도 있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대북 공작합니까? 그렇죠. 국정원에 쓰라고 준 돈인데요. 그것을 상납받아 놓고 다시 대북 공작금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는 김희중 전 실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받은 시점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해당 직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받은 직원도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도 줬다고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 돈은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너무 구체적이라고. 왜냐하면 거기 못 들어가요. 청와대 내실은.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돈을 줬다고 하라고 건네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금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인에게 줬다고 처음에 보도된 그 돈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환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네. 돈입니다. 대북 공작금이면 그냥 국정원에 두고 있다고 국정원에 쓰면 되죠. 예. 네, 그것도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에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대북 네. 공작금이 어떻게 미국 가기 전에 쓰였는지가. 미국 가서 썼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에르메스 가방에 삐라를 잔뜩 넣어가지고 예. 뿌렸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대목이라고 해요. 예, 거의 유일하게. 네, 또 67억 원 관련해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돈 또한 자신의 형 이상은 다수 회장에게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차용증도 없고요. 이자를 준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돈은 명백하니까 돈이 쓰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빌린 거라고 맞아나가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예. 1억 김용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뭐 쇼핑에 썼느니 어떠니 그런 구설 같은 게 나오자 예. 대북 공작금에 썼다고 샤넬 가방에 비라 뿌렸다니까요. 넣어가지고 잔뜩 한국에서 가져와서 그거 외에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어요. 그죠? 네. 이번은 네. 이번만은 못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과거 일정표인데요. 자신이 얼마나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행적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럴 돈을 받거나 대통령일 때 그런 걸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온 가족이 동원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금원을 따로 두고 최시중, 천신일 이런 분들 수금원인 거거든요. 이상득 회장은 해외 담당 수금원. 네, 그것도 문건으로 네. 나왔다라는 거죠. 네, 수금을 하면 금고지기가 등장하죠. 김희중 씨라든가 그리고 금고지기도 김백준 기획관.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은 돈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병모 청계재단. 예, 사무국장입니다. 예. 이영배 금광 예, 사장. 예, 예, 이런 분들 등장하고 해외 담당도 등장하잖아요. 해외 담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위, 조카 이런 분들이 해외 담당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 바빠도 상관없어요. 다 역할 분담이 돼 있어. 돈 걸어 거들어가는 사람, 받아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해외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온 가족과 친구들이 동원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김유룡 여사가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서요 5억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출처가 성동조선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성동조선은 최근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바가 있을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 할 때 깜빡 산업은행이 있네요. 수출입은행이 3조 정도를 돈을 투자했습니다. 정정하고요. 그리고 또 다스에서도 돈이 몇백억이 간 게 또 나왔죠. 예. 네. 비자금 350억 원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는 진술과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분식회계로 마련한 돈인데요.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현찰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스 사장이 직접 한 얘기예요. 예. 다스의 전 사장이 예. 내가 돈 그렇게 줬다고. 예. 이것도 부인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부인할 것이고 재판장에 서서도 계속 부인할 겁니다. 다 그리고 문서가 나오면 조작된 거라고 하고 예. 진술이 나오면 저거는 자기가 죄를 덜 받으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하고 명백한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거고 지시했다 그러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 거고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분입니다. 원래 평생 동안 예. 인생 전체가 차명으로 사신 분이에요. 이럴 줄은 알았지만 저는 이 특활비 미국 가기 직전 어떻게 받아나갈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북 공작금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한 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일 텐데 기상천외한 대단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작이라고 주장한 문건 내용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장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2007년 8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CH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걸쳐서 뭉칫돈이 들어온 기록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CH는요. 천신일 세중회장이라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라고 하는데 모두 6억 4천만 원 돈이 입금된 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뭐 소용없어요. 기록이 나와 다 조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천신일 회장조차도요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분들은 수금 담당이었거든요.
네. 현신은 회장은 친구죠. 40년 지기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이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모조리다. 문서가 나오면 조작. 예. 이거 자료도 조작이라고 했을 거예요. 장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어쨌거나 모든 영포빌딩 문건 자체가요. 다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 이거는 그러니까. 무려 2007년부터 조작되어 있던 상황인 거죠. 예. 10년 전부터. 대단한 분입니다. 다음은요. 네.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인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에 쓰였어야 하는데 기대와 반대가 돼서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이 심한 배신감까지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주긴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재판은 오늘 열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서요. 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원세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중간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감옥에 있어요. 예. 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국정원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요. 보안국뿐만이 아니라 경찰 내 비보안 분과도 동원된 정황이 있다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회 이철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문건에 따른 내용인데요. 2011년에서 2012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 핵심 관계자의 진술서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보안국 사이버 담당하는 보안국에서 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 당한 거예요. 예. 사이버가 관여된 모든 부서 그리고 수사국 대변인실 그리고 정보국까지도 네. 동원됐다라고요.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이걸 했다는 게 참 만약에 보안국 제가 가졌던 의문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보안이 유지됐냐 비밀이 그렇죠. 유지됐냐. 그래서 보안국이라서 그랬던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오는 문서들을 보면 경찰 공보에서도 대변인실에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야 수사 정보 공보 다 동원됐다는 거고 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 기사나 블로그나 SNS에 댓글 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에 대해서 경찰은요 여론 조작 등의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제 계획이 실행되지도 않았다라는 식의 주장도 하고 있고요. 웃긴 소리고요. 경찰 국에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왜 실행이 안 됩니까? 장난 조직입니까? 국인데 담당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올린 게 아니라 공식 문서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실행이 됐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이제 그거를 충분히 지었다고 생각하겠죠. 오래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들이 워낙 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겠죠. 그중에 일부 남아있는 거는 말도 안 돼서 경찰이 경찰이라고 밝히고 게시물을 쓰든가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뭐 댓글을 다는데 그게 무슨 고유 없습니까? 이거 정말 이것도 낱낱이 샅샅이 밝혀야 되는 일이고요. 관련된 사람들은 전원 처리해야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찰도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단 꾸리고 있고요. 또 어제 참여연대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요. 조현우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보안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 지금 사실은 검찰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를 잘해서 칭찬받고 응원받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오래된 그 나쁜 관행들 적폐라고 불리는 그것도 동시에 털려가지고 자체 조사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안이 검찰은 잡히면 검찰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야 될 거예요. 막.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이 시점에 이게 나온 이상 다 숨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정황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전기능 사이버팀, 타기능 사이버팀 공조. 네, 문건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참. 경찰,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경찰들이 다 댓글 달고 시민들을 상대로 공격했다는 건데 이게 다 잡아야죠. 모조리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건. 검경, 군경,
이거 얼마나 많이 씁니까? 다 잡아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래 걸려도. 자, 저희 그 중요한 게스트가 지금 밖에 와 계시는데, 예. 잠깐 기다려주세요.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뉴스 공장, 네. 뉴스 공장 뉴스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진행자상을, 올해 진행자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네, 어제 받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때 잘 시간이거든요. 녹화할 시간이. 멍하고 자고 있다가 올라가가지고 한 5초 정도 올라갔는데 멍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5초 있다가 생각해놨어요. 감안해 가서 봐주십시오. 만약에 나온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사단 외교 전반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고요. 아, 긍정적이 네. 아니라 더 이상이 없다. 아마 최근 근대 와서 예. 이렇게 대북 특사 활동이 성공한 적, 특히 미국과 예. 이렇게 일거에 모든 것이 일괄 타결 패키지 딜이 된 것은 최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에도 계셨으니 비서실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그 주변 초강대국들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초강대국이죠,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런 다자외교를 우리나라 주도로 한 적이 있었던가.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 처음 아닙니까? 사실상 처음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은 운칠, 기삼 하는데 예. 운구, 기구 한 것 같아요. 운구, 기구는. 저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운도 좋고요. 네, 운도 실제. 좋고. 예, 타이밍이 딱 맞고요. 아, 예. 절묘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예. 이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경제가 좋아졌는데 중국 등 경제 제재 압박이 트럼프에 의해서 얼마나 오니까 예. 견딜 수가 없죠. 오래 견딜 수가 없으니.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사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장마당이 500여 개가 넘고 핸드폰이 50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니까 정보가 흐르니까 네. 인민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은 나는 핵 보유국가의 최고 지도자다. 네. 여섯 번 핵실험을 했으니까 난 손에 댈 거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 대화를 해서 경제 부흥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고 트럼프도 11월 중간선거가 있죠. 지금 자기 재선 캠프는 있죠. 자기 지지도가 30%대에서 헤맨단 네. 말이에요. 네. 이번에 특히 공화당이 센 펜실바니아주에서 네.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졌어요. 있는데 졌어요.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예, 예. 젊은 친구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은 하나가 지면은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고 또 국내 문제도 뭐 포르노 배우 예. 스캔들 뭐 러시아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돌파구를 찾는데 제일 좋은 게 세계적 재앙을 제거하고 일거 해결하는 예. 미국 본토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다. 하니까 둘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둘이 다 성격이 또 비슷하다니까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트럼프 임기 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이것도 아주 절묘합니다. 아주 절묘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중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네.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합의가 진전되기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쪽이 정권 교체가 돼버린다든가 예. 이쪽이 된다든가. 그런데 아직 이번에 잘 됐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만들어내기도 힘든 상황이 딱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필 올림픽이 그때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운이 맞으면은 예. 다 잘 되는 거예요. 주어진 운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예. 예. 운이 나쁘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이건 뭐.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운이 온 걸 잡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 저한테는 운이 안 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운이 20여 년 전에 왔죠. 네.
아니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뭐 어떤 의미 오고 싶어요? 그건 안 가르쳐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소환됐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진짜 난 이명박 대통령이 예. 다른 거 좋아요. 좀 그래도 전직 대통령답게 대국민 사과도 진솔하게 하고 좀 했으면 좋지. 그래서 지금 아몰투라 간답니다. 아몰투요? 나몰투. 나는 몰라. 다 모른다. 이것도 몰라. 다 몰라. 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나몰투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 영포빌딩 지하 벙커에서 예. 기록이 다 나왔고 또 자기 측근 형님 친척들이 다 불어줬고 네. 어떻게 MB만 몰라요? 그것도 참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런 재주 특허청이다. 특허 받아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구속 영장은 청구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어요. 네, 영장도 아마 검찰이 자신할 수 있는 부분만 아마 담은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아,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도 네. 사자방 같은 것은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왔죠. 예.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뭐 이제 뒤로 넘어질 정도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런 얘기 관련해서 해외 뭐 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모르죠. 그런데 모르시는 건 뭡니까? 어쨌든 듣긴 들었다.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아, 자원 얘기야. 진짜 예. 이건. 형제 간에 너무 한 거고. 형제간에.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박영준 차관은 예. 저도 장관도 해보고 뭐 비서실장 해봤지만은 아니 차관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의 예산 기업들의 돈들이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갔냐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다 네.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MB 창고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박영준 차관이 아프리카 담당이었던 것 같고 이상득 의원은 중남미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둘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예. 중동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MB가 직접 갔고. 또 크니까. 거기가 제일 큰 게 있었나 봐요. 중동 그게 역할 분담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잘 보시면 중동 지역을 자주 대통령이 시절에 직접 갔고 그 이후로도 자주 갔죠. 예. 아무래도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중동 건설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 돈 메가를 잘 알겠죠. 그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뭘 몰라가지고 국정농단을 했고 예. 그 머리가 뻥꾸라란 말이에요. MB는 돈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 돈 벌려고 대통령에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예. 이제 끝에 가서 그걸 좀 밑에 참모들에게 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좀 골고루 나눠주면서 너도 먹고 살아라 했으면 이런 탈이 덜 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100% 자기만 먹어버리니까 측근들이 다 이실직고하고 왜 그 장부는 또 영포빌딩에다 갔다가 지하방까지다 숨겨놓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니까는 그 실무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MB가 못 믿으니까 예. 물으면 답하려고 맞습니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다 사실은 없애버려서 진작에 없었어야 되는 건데 물어보니까요. 그렇죠. 믿지 예. 못하니까. 아니, 뭐 그 돈 어쩌냐 하면은 예. 아, 제가 얼마 어디서 갔다 가지고 와서 빵집에서 2억 받아가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걸 물에 내놔야 자기가 되니까. 안 먹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못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 격벽을 쳐서 서로 정보가 통하지 않게 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터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막을 수도 없게 된 것도 있고 아니 저쪽에서도 저렇게 했네? 이쪽에서도 이렇게 했네? 뭐 그런 것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서로들. MB가 돈 먹는데 귀신이고 딱 부인하는데 귀신이에요. 나 몰라. 뭐든지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죠. 아무것도 네. 모른다.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불량. 아몰투. 아몰투. 하여튼 해외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려는지 네. 그게 문제고 그러나 역사는 것은 역사는 밝혀지더라고요. 네. 또 해외를 담당한 어떤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섭섭한 사람이 나오죠. 저도 그 해외를 담당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사하다가 이 계좌가 해외에 있는 게 튀어나왔을 때 자기가 관리하다가 들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이제 제보를 할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예. 예. 큰 덩어리 돈. 지금 뭐 100억 이런 거 말고. 100억 짜리는 껌값이죠. 껌값 뭐. 완전 껌값이. 예. 예. 아니 엄청나잖아요. 공과금.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정도. 예. 예, 보시면은 MB가 돈 관리도 잘못했지만은 인간 관리도 잘못했고 친척 관리도 잘못한 거예요. 돈 관리는 보면은 정두원 분 같은 분 예. 얼마나 서울 부시장하면서 MB 대통령 되는데 공신이에요. 절대 공신이죠. 예. 절대 공신. 김희중 비서관 예. 국회의원 할 때부터 쭉 데리고 단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그 나는 한국당 그 양반들 홍준표 대표가 아 이것은 6.13 선거를 의식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또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왜 거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가요 네. 그러니까 MB 구속해라 하는 게 80%대 10명 사람 8명 중 10명 중에 8명이 구속하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나오는데 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면 도망이 전혀 안 되는 말을. 다 안 되죠. 네. 6.13 선거에 MB 보호했다가 잘 되겠어요? 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노무현 흥분하셔서 마이크를 너무 멀리 떠나셨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은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분은 자꾸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는 아, 저렇게 전흥아들이 정치 하나 했어요. 전흥 아니에요. 아마도 그 지금 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수야당이 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네. 홍준표 아베였어요. 그런데 아베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저 한국당하고 바미당이 반대를 하고 또 MB 저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당 바미당은 조금 아리송하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미당은 소식을 좀 아실 테니까 과거에. 아, 거기 알아서 뭐예요. 그 잘 될 일이 없는데 그거 뭐 알아봐요. 뭐 저만 아프죠. 좀 시끄럽대요 아무튼. 그래요? 예. 네. 시끄러운 건 아니 간지 뭐 큰 뉴스는 아니지만 그 작은 뉴스로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 그렇게 잘 서로 합이 맞지는 않나 보던데요. 그건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조용한 당이 있었어요? 자기가 취하니까. 하여튼 좀 시끄럽습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예. 거기다 우리 박주선 예. 공동대표도 자꾸 소외되면은 예. 또 거기에 생각이 맞아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고 그래요. 박주선 공동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본인이 공동 얼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그 정치적 판단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잘못 판단한 거죠. 네. 거기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곧 네. 지도부로 컴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도부 컴백은 뭐 선거대책위원장이랄지 서울시장 후보랄지 하면은 자 안철수 유승민 박주선 카메라가 누구를 비치겠어요? 그러니까 박주선 대표는 얼굴을 비치지도 않을 텐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계산 잘못했는지 네. 모르지만은 돌아올 거예요. 항상 하시는 말씀 네. 돌아올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갔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박주선 대표였어요. 저기서 저 대표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대표로 봐줄 거라고 저렇게 대표라고 하고 갔을까. 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제가 솔직히 제안했어요. 네. 당대표를 맡아라. 네. 왜냐하면 박정천, 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또 당대표를 다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박주선 의원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니냐 했더니 안 하고 그쪽 가서 공동대표 해가지고 뭐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 잘 안 되면 우리는 좋아요.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정의당하고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면서요. 상당히 돼가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네. 세게 명분을 막 만들어가대요. 네. 들어오는 게 막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뭐. 공동대표 내놔라, 아니 원내대표 내놔라 뭐 이런 거. 아마 건가? 그런 소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 저는 네. 그 거기에 사실 저는 그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처음에 반대했죠.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네.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했더니 그냥 뭐 박지원이 유일하게 반대한다. 네. 그러는데 요즘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되기는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되죠. 네. 뭐 물론 뭐 서로 다른 당이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네. 우리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원들 투표나 네. 그 당원 구성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의사결정권을 네, 많이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뭐 호남 평화당하고는 경쟁을 한다. 뭐 우리하고는 다릅다 하는데 의뢰이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나 뭐 전쟁이나 휴전 합치기 전에는 한 번씩 나눈 거예요. 지금 저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뭐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또 미국에서 얼마나 올해는 끝까지 내놓지 않으면 뭐 압박 제재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아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예, 네. 꼭 김어준 공장장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짧은 생각은 그렇게 잘 몰라요. 누구 같다 해야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걸 완전히 몰라서라기보다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많죠. 잘 안 되. 그게 잘 돼버리면 기댈 데가 없어지잖아요. 북한 맞죠. 아베가 북한으로 먹고 산 것 이상으로 북한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요. 남한에. 예.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 좋아져 버리면 어디 기댑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양분화되니까 국력 낭비도 많고 남남 갈등이 있지만은 역지사지하면 좋습니다. 보수는 저렇게 홍준표 대표처럼 무조건 반대하고 막 뭐 비핵화하면 만나지도 마라. 비핵화 시키려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고 보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좀 철저히 잘해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조심하면서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해봐야 안 된다가 뭡니까 이게. 저도 그 대북 특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꼴통 보수들이 얼마나 반대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북한 송호경 특사가 저한테도 그래요. 남조선만 꼴통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북조선에도 꼴통 보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반대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군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맞아요. 북한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군부가 얼마나 강경하게 버티냐고요. 네. 네. 군부도 그래. 대결이 존재해야.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군은 전쟁을 해야 먹고 살죠. 그래서 다 어느 사회나
뭐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걸 잘 역지사지해서 활용하면은 협상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구상에서 홍아베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베도 들어오고 어? 홍유밖에 없어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오늘 하신 말씀? 네 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철저히 동맹을 강조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폼페이 신임 국무장관이 CIA 국장 때 서훈 국정원장과 미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실무자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완전히 드림팀이 만들어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를 한미 신뢰 한미 공조 이 기조를 가지고 남북정상회담도 북미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바라고 있는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네, 그것은 북한이 이익이니까 할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올해 많은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뭐 60년 70년 안 되던 일이 한 걸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트럼프가 결정한 것으로. 아, 모든 것은 트럼프가 결정해요. 북한은 김정은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그 잡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인내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운전하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민주당 아니죠. 민주평화당. 죄송합니다. 항상 헷갈려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직전 논현동 자택을 찾았던 친이계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 정권이 오늘 치졸한 꿈을 이뤘다. 그래요? 없는 죄를 누가 만들어내기라도 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코너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그와 가장 가까웠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시받고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단 한 건도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살려는 거죠. 자신을 위해 평생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공격에 처했는데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내빼는 거 그거보다 치졸한 게 있습니까? 누가 누구더러 치졸하다고 합니까? 김어준의 콧방귀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그거 라이브로는 보셨어요? 네, 그렇죠. 놓칠 네.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사인도 참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예. 주진우 기자를 대표로 해서요. 많은 기사를 써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BBK 건도 시사인에서 네. 사실은 터뜨리기 시작했고. 다들 봤겠네요. 다들. 네. 저도 방송 끝나고 이제 일부러 차로 이동하면 못 보니까 시간 기다렸다 봤는데. 첫 번째 소감은 경찰이 너무 많았어요. 네, 지지자들이 의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구속하라고 소리치는 시민단체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몇 분은 없었고. 예. 제가 처음 느낀 소에는 경찰이 한 사람도 없었어도 되겠다. 네. 그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때 버스 타고 가도 될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목가적으로,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평온하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요? 그런 변은 뭐였습니까?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표현 중에서요. 네. 역사에서 자신이 마지막 일을 겪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정치 보복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같은 맥락인데
제가 가장 이명박적이다 싶었던 말은 이 멘트입니다. 제가 준비를 해뒀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의미심장하다는 식으로 해석도 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전혀 잘못 짚은 겁니다. 그거는 이거를 왜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오랫동안 밤낮으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이런 말은 할 말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어요. 근데 뭔가 할 말이 있는 척 숨기는 게 있는 척 그래서 비장의 카드가 나에게 있는 척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이명박식 블러핑인데 왜 작년 가을부터 계속 우리랑 뭐 없겠냐. 네, 그런 이야기들을 꽤 했었습니다. 주변의 측근들이요. 예,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제가 그때 사실 뭘 꺼내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할 말이 이분은 뭐가 있냐면 그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돈에 대한 욕망. 욕망이라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제 미래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만약에 욕망을 결정체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면 그때 그 거기에 이명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분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예. 그거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는 분이다. 제가 어제 소회는 그겁니다. 자,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포토라인 서가지고요. 70초 동안 6문장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읽지 않았는데요. 적어온 문장 중에서 읽지 않은 문장이 이겁니다.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표현을 준비하고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직전에 검찰 간부들과 만나서는요. 편견 없이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정치 보복이란 의미고 이것이 보복인 만큼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다. 나도 근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없다. 예. 자, 다음 순 뭡니까? 네, 또 준비한 입장을 읽고요. 기자들이 바로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딴소리하거나 혹은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냐라고 했더니 계단이 위험하다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언론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지지자가 없냐. 예.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가치를 보고 지지를 했다기보다는 예. 저 사람이 뭐 하자에 있어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게 확인된 이상 가서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예. 목가적 풍경이었다니까요. 예. 대단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잔잔한 예. 아무런 물결이 치지 않는 바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는 거. 네, 하루 종일 걸려 있었다라고 하던데요. 네. 대신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걸어놓은 네, 겁니다. 아무도 더 흔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예. 이것도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좀 전에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이제 나왔죠. 예, 네, 6시 25분쯤인데요. 조서 검토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6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고요. 조사는 14시간 정도 해서 어젯밤 11시 55분 정도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새벽에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진작에 끝났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진작에 끝났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관계자로부터 새벽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의미 없이 진술조서를 읽고 읽고 또 읽고 큰 소리 내서 계속 읽었다고 해요. 예. 그 사실 한 4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 문제 있는 문구나 이런 거 고치면 되는데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아침까지. 꼼꼼하게 뭐 읽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꼼꼼하게 읽은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열받았다고 읽고 있고 그래서 제 그 검찰 쪽 해석으로는 이만큼 내가 당하고 있다. 오랫동안 새벽까지. 왜냐하면 어제 밤 12시 1시 나가도 됐거든요. 나오겠다. 오랫동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의미 없이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 없이 계속 그냥 읽었다고. 읽고 읽고 읽고. 보통 이제 변호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문구문구 쳐다보고 하면 뭐 두세 시간 걸릴 수 있어요. 네, 조서를 꼼꼼하게 보는 것도 피의자의 네. 권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다 끝났는데 계속 소리예요. 반복해서 조서를 읽고 읽고 했다고 하네요. 아침까지. 자, 그랬답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그리고 이제 전면 당연히. 예,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단 하는데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분은 그 본인한테 불리하면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내가 아니라고 그럴 뿐이에요. 그 앞에서 이 눈, 코, 입은 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끝까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검찰이 포착한 혐의도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 전했는데요. 검찰이 김유룡 여사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김유룡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말이죠. 원래 이제 그 맞사이죠. 예, 맞사이. 이상주 변호사 뉴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몇 번 거론했었는데 이제 그 검찰이 밝혀낸 사실관계에 의하면 22억 원 정도를 이제 전달했는데 그 중에 8억 원은 인정했지만 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라는 네, 거고요. 8억 원 전달한 8억 원은 인정했지만 첫 번째 그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이상주 변호사가 여긴 변호사로 간 게 아니니까 이상주 씨가 14억 5천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상당 부분을 김유룡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요.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벌이는 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네, 본인 신분도 네.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상주 변호사 본인이 예, 불구속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죠. 예. 만약에 여기 명백히 전달된 게 확인됐는데 부인하게 되면 사실관계 이렇게 명백한 걸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저는 본인이 서로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건데 맞딸의 사위잖아요. 장모. 이 혐의로 오래 살지 않아요. 구속된다 하더라도. 배달한 거잖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갇히면 안 된다. 그 안에. 저는 이상주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갇히면 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삼성도 이분이 갇히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인정한 이유가 뭐냐. 핵심은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아니고 예, 본인이 갇히지 않으려고. 네, 현재도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네. 의미심장한 터닝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장모를 버리면서까지. 네, 사유의 자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렇게 되면 이제 김유룡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검찰이 비공개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소실장 진술에 따라서요. 미국 순방 중에 미화 10만 달러 김 여사가 보좌관에게 줬다라는 진술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두원 전 의원의 새로운 의혹 폭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윤호 여사는 1차 비공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보도된 바는 없는데 궁금하잖아요, 저도. 예, 나름 취재 결과입니다. 예.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했는지는 조사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많은 조사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1차 알고 있고요. 자, 다음 순요. 네, 관련해서 미주한국일보의 보도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방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입니다. 관련해서 자신이 전달한 바는 아니고요. 만나서 가방을 받은 바는 있지만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유룡 여사에 대해서요. 돌려줬다. 근데 이제 지금 보도 앞선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을 정황을 포착하였다라고 MBC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돈까지 돌려줬는지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문도 돌려줬는지는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네. 물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당시에는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직접 배달한 게 아니라 실제 들고 간 사람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가방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면 돈을 넣은 걸 확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방은 캐리어였던 거죠. 예.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법정에 처음 섰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이 이 혐의를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도 배신감을 느끼겠죠. 예. 40년 이내입니까? 40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있었고 청와대 내내 같이 있었고 BBK 방어는 이분이 한 거거든요. 소송도 다 이분이 한 것이고 다스 대납 이분이 갔다 온 것이고 다스 대납 비용 남은 거 이분이 가서 해결한 것이고 모든 걸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 자신의 이해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안 시켰다고 하는 말입니까? 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예,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그 혐의도 법적 책임도 같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등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어제 원래 법정에서는 예정이 없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여기서 더 나오냐 안 나오냐 더 인정하냐 아니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검찰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히느냐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네,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배신감을 느끼겠죠. 거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넘만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예. 자, 다음 순요. 네, 리용우 북한 외무상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건데요. 이에 앞서서 9일 스웨덴 매체들도 리 외무상이 조만간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그동안의 북미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 동구권, 사실 이제 구 동구권이라고 부를 것도 좀 너무 구태연한 게 예, 동유럽이죠. 예, 너무 오래전이라 이제 예, 그게 뭐 몇 년입니까? 30년 됐기 때문에 예, 동유럽은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고 그때 북한과 맺었던 관계들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 중에는 북한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 행사에 북한 대사가 방문했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뒤늦게 참석 의사를 밝히고 관저에 찾아와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면서 관계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식의 글도 네.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는 처음입니다. 예, 한국 대사관에 이제 탈북자들이 뛰어들어가고 그걸 뭐 막으려고 하고 이런 뉴스는 많이 봤어도 북한 대사가 한국 대사관에 온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가 바뀌고 있어요? 네, 어제 굉장히...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시간상 하나둘 정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틸러슨 장관 해고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차관까지도 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차관이 명의를 내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차관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랐다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즐겨요. You are fired 하는 거. 네, 굉장히 유명한 본인의 유행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리얼리티 쇼에서 했던 말이죠. 이걸로 사실 지금의 지명도를 얻었다고 봐도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지명도를 얻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전까지는 괴짜 사업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그렇다고 전 미국적인 지명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그 프로레슬링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명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레슬러들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 스타가 됐죠, 미국에.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제 넌 해고야, 파이어드고.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틸러슨 장관이 해고된 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자 차관도 바로. 예, 그렇죠. 예, 바로 날리는 거 아닙니까? 예,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요. 바로 예. 파면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어제 이제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 전문가들 잠깐 모시고 싶었는데 미국 이야기 좀 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